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장시간에 걸쳐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에서 보내주신 도요타 미싱이에요. 도요타 미싱의 이제 청바지 진을 이제 뜻하는 이렇게 뭐냐면 튼튼하다는 이런 뜻이겠죠. 이런 그 수직 가마의 기계인데. 도요타의 JB04K라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바느질 패턴 전체가 나오질 않았고요. 문제가 많았던 기계입니다. 이게 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캠 팔로우 릴리스 암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기어 박스 부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요. 박스 부분에 고착이 되어 있던 기계고, 이분께서는 이제 모터가 이제 탄 걸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모터에는 기계 전체를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페달을 밟았을 때 지금 푹신감기 장치에 나는데요. 페달을 밟았을 때 움직이지 전혀 움직이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터가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모터가 타게 되면 비용이 좀 수리 비용에 만만치 않게 들죠. 근데 모터 탄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전진 후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전체 분해를 마쳤고요. 벨트 부분 체크하고 모든 부분 다 체크하니까 기계가 작동이 되었어요. 근데 바느질 패턴 모양,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그러죠. 앞에 기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직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기계가 오작동이 났으니까요. 가공질이 되지 않았던 기계니까. 이 도요타 제공틀. 근데 이 기계는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만든 기계인데, 그런대로 튼튼한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우선 조립을 하고 대충 조립하라는 거죠. 다시 풀러서 정밀 조립에 들어갑니다.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씩 조립하다 보면 뭐 30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돼요.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 촬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라고 모터, 저한테 상담하실 때는 모터가 탄 걸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행이죠. 모터 타면 비용 부담이 많이 가시고, 이 기계를 내가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좀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리를 하나 찾아서 북실을 감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돌려주죠. 저는 선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원 플러그를 구할 수가 없어요.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기계마다 특징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북실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북실 감기 모양이 돼 있는데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북실을 감아주는 거죠. 지금 실이 감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북실을 감아주고 북실 안내들을 감아주고, 북실을 감아주고 좌측으로 돌려서. 오래된 기계 때문에 이제 자동 실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기계입니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 실객이 부분이 하도 잔고장이 많고 한두 번그 실수를 하게 되면 끝부분이 잘라지거나 구부러집니다. 여기
북토리라는 점. 이렇게 해서 이 곰 속에 네, 북실을 끼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심표를 꽂아도 되고 뒤편에 꽂아도 되는 기계죠. 1번 내려서 걸어주고 예, 실 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 끼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기를 딱 끼워 주셔야 돼요. 요 기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이 추석날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 저도 이제 추석 차례를 지내고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옷감을 넣고 노루발 내리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저 각종 기능들에서부터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던 기계인데 작동이 돼서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바느질 모양, 여기 실을 꼽힌 모양이 바느질 모양이 되겠어요. 자, 소리 잘 되네요. 예, 보조. 예, 지그재그 바느질을 해야죠. 지그재그 모양. 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지그재그 모양 정상 작동되고 있고, 15번에 옷감과 옷감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고, 예, 바느질 패턴 다이얼 하나로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사용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 오버록 스티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오버록 스티치라는 이제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요 오버록 스티치까지 정상적으로 착 저 박음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직선 바느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직선 바느질 패턴 다이얼을 돌려서 8번에 예, 직선 박음질. 요 후진이죠. 후진 버튼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뭐, 이 고객님은 저한테 기계를 보내주실 때, 예, 모터가 타버렸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터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 기본 수리 비용하고 택배 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겠어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로 보내드리는, 도요타 미싱의 JB04K라는 기계, 모두 수리를 마쳐서 정상 박음질이 되고 있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